수고했고 오늘. 아이고 하나 있었네. 아이고 웬일이야. 야 해냈다 해냈어. 야. 오늘 손님이 정말 냉정하게 평가해 주세요. 아 예. 어, 그래. 지금 떡잡채하고 연근전하고 어. 자 덜어드리고 예. 어, 어, 어. 냉정하게 자 야채랑 어떤 저 편견을 가지고 저 평가를 하지 말고 어, 네. 냉정하게 하나고 그래야지 뭐 칭찬받을 건 칭찬받고. 개인아. 예. 오빠 앞뒤로 돌아다녀. 너 먹어봤어요. 마치 여러 음식이 어우러지는 데 있어서 각자의 재료의 맛이 살아있는 그런 아~ 살아있는 그런 아~ 이게 관건이야. 잘이다. 왜냐면 어. 요거 하나 먹었을 때는 상큼하고 어. 고기를 먹었을 땐 고기구나. 이 떡을 먹었을 땐 쫄깃하구나. 아 이런 느낌. 왜냐면 고기도 미리 밑간으로 해서 볶았거든. 야. 그러니까 요거 레시피는 배워가야겠네. 자 연근전을 한번. 아 이게 좀 기대됩니다. 선생님. 네 그럼 이게. 네. 먹었어요. 네네. 먹었어요. 너무 그렇게 쳐다보지 마. 아 그래? 나 너무 쳐다보고 있어. 어 너무 주저하고 있잖아. 야, 야 연근 이거 진짜 히트다 히트. 이거 야 히트다 히트. 진짜 맛있어. 이거 야 히트다 히트. 진짜 맛있어. 아니 진짜로 드셔보세요. 나도 깜짝 놀랐다 야 지금 연근 먹어보고 야 감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가 잘 구웠어 이게 연근은 식감이 살아있게 아삭아삭하게 잘 구웠어. 거의 간 음식은 간인데 간이 완벽하게 맞았어. 오. 간이 완벽하게 맞고 네. 연근전을 색깔이 명란이 나오게 이렇게 예쁘게 붙이기가 힘들거든. 아. 요걸 잘했어. 정말 잘했어. 나도 놀랬어. 좋겠다. 네. 하나 날짜 잡아도 되겠다 이제. 어? 사람만 있어. 와 진짜 맛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배추가 이렇게 네. 적당히 끓여가지고 이렇게 어우러졌잖아. 네. 된장하고 네. 그게 너무 압권이야. 잘했어. 네. 배추가 더 익으면 죽이 돼. 네. 딱 좋아. 마치 한 오늘 이 음식을 대여섯 번 해본 사람처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재능이 있네요, 그럼 저 요리하는데. 어. 그동안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를 했지만 오늘 최고의 극찬을 받는 거야. 네, 맞아요. 누가 너 보고 음식을 못 한다고 그랬어? 그래? 응? 누가 그랬어? 항상 맛있다고 했지. 이렇게 잘하는 걸 왜 지금까지... 아니, 스승님들이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아니요, 그 영향도 잘 있어. 배웠습니다. 어, 아니, 배울 기회가 없었다. 야, 하나야. 네. 나는 또 놀란 게 난 9시 전에 못 먹을 줄 알았어. 원래? 야, 놀랬다. 그래요? 응. 아니, 저 오늘 이거 요리하면서 모든 분들한테 맛있게 해서 드시게 해야지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두 분의 스승님이 저를 가르쳐주는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그래서 두 분을 계속 생각하면서 만들었는데 나는 너 같은 제자만 있으면은 매 얼마든지 가르쳐 보람 있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아, 자, 누구였네. 자, 스승님이 뿌듯하노라. 감사합니다. 다음에 갈비찜하고 네. 당면는 잡채 가르쳐 줄게. 야,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이제. 그렇다. 아우 이 손님 드시는 것 좀 보세요. 너무 맛있네. 아우 손님 얘 양념 좀 올려서. 아우 진짜 잘 먹는다. 오늘 또 교진이 일도 많이 하고 오늘 또 점심이 훌륭했어. 네, 맞아. 어 아, 새로운 카레. 또 카레를 오늘 또 먹어봤잖아. 근데 네가 먼저 딱 와이프 보고 네가 딱 마음에 들어서 언제 프로포즈한 거야? 예전에 어렸을 때 야 우리 서른 넘어서
서로 결혼 안 하고 있으면 그때 우리 남녀 사이로 한번 보자 이렇게 아, 그랬어? 약속을 그냥 어설프게 술 마시면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서로 네. 와이프 만났을 때 아버님은 반응은 어땠어? 너무 좋아하셨죠. 좋아하셨어? 네. 제가 이제 되게 신인 때 고 왕드레긴 선생님 패션쇼를 저희 와이프랑 저랑 쓰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랑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처음 인사를 했어요. 아, 어머, 상견례가 돼버렸네. 그래, 그래 상견례가 됐다, 야. 결혼하기 한 10여 년이 더 전에. 네, 그래서 반갑습니다. 저는 같은 회사에 있는 소희연 엄마예요. 아이, 저는 임교진 엄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랑 같이 인사를 했는데 이제 결혼해서 상견례를 또 만나고 몰랐어요. 보통 인연이 아니다. 이게 벌써 인연이 되려니까 네, 정말. 맞습니다. 재밌다, 한번. 네. 그때 앙드레긴 패션쇼 얼굴을 보고 너무 싹싹하고 아, 예, 아버님 그래. 안녕하세요. 이제 인사를 하니까. 인사 마르고 하니까. 그때부터 저 친구는 누구냐 해서 이제 소희연이라는 이 친구를 검색을 해서 그때 당시 팬카페 회원으로 이제 가입을 하셨는데 어느 날 컴퓨터를 이렇게 보니까 그 인터넷에 이렇게 팬카페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뭐 클릭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가 컴퓨터를 만지러 보니까 아이디가 자기 아이디가 나오잖아요. 거기. 그렇지. 근데 거기 팬클럽 회원 그 아이디가 교진 아빠. 어머. 교진 아빠로. 보통 인연이 아니다. 예, 그래서. 야, 이럴 수가 있냐. 예, 그래서 지금도 너무 이뻐봐도 그 상황이 좋아할 야,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선생 연분이다. 그럼 예, 부모님들이 다 좋아하시고 그렇게 만나기도 정말 쉬운 얘기는 아니다. 예. 하늘이 내려준 인연이 아니다. 예, 어제 눈에 띄고 그러면은 어디서 만나고 그랬어? 결혼하기 전에. 아, 저는 결혼하고 연애 기간이 좀 짧았는데 바로 들켰어요, 선생님. 그래? 왜냐면은 또 와이프가 눈에 띄잖아 또. 예, 그래서 바로 들켰는데 이제 아버지는 좋아하잖아. 야, 잘 됐다. 들켰다. 들켰어. 빼도 받고 못 한다. 야, 잘 됐다. 그거지. 들켰다. 그리고 이제 결혼할 때 아버지 제가 전 결혼하려고요. 그랬더니 누구랑? 저기 그 예전에 그 말씀드렸던 소희연이라는 그 친구 아시죠? 그랬더니, 야, 너 잘 됐다. 너 잘 됐다. 그래. 네 부부는 좀 보기 좋아. 감사합니다. 너무 보기 좋아요. 핸드폰에는 뭐라고 써 있냐 와이프한테? 제가 와이프 이름 적어놓은 거 좀 닭살 돋긴 하는데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내 사랑 이쁜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트에서 해놓은 거 한 10년째 이렇게 결혼하고 지금까지 바꾼 적은 없습니다. 내 사랑 뭐라고? 이쁜이. 이쁜이래요. 이쁜이. 내 사랑 이쁜이? 예. 그러면 내가 우리 남편 입력한 거 보여줄까? 예. 뭐라고 했나? 얘기 들어 내가 보여줄게. 뭔데요? 자. 아니 뭐라고 썼는데 명아빠를 전생의 왼수? 전생의 왼수? 아니 명아빠 귀엽다. 전생의 왼수. 좀 전화하시라고. 정말 전생의 왼수로 우리가 들리지를 않았어요. 뭐 전화 어떻게 써요? 여기 있는 고구마 그냥 먹었어. 왜 고구마 하나 먹었어? 어? 왜 고구마 하나 먹었냐고. 그 있는 게 고구마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웃기는 거야. 아 이렇게 웃겨. 있는 게 고구마밖에 없어. 여기도 개그맨이야. 사랑해. 끊어.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웃겨. 개그맨이야. 명호 아빠도 얼마나 웃기는데. 지금 방송인 거 알고 딱 있는 게 고구마밖에 없다 그러잖아. 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입력시켜 놓는 거는 좀 약간 더 사랑하니까 이렇게 입력시켜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우리가 그렇게 그거는 반대로 해석을 하지. 반대로 들려요. 그래. 아무튼 오늘 너무 나는 후배님이 와서 집안이 다 환해졌어. 아유. 아, 에너지가. 아니야. 에너지가. 예. 맞아. 오늘 집안이 다 너무 환해지고 너무 좋았어.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줘. 우리 대통이 잘한다. 내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창환이하고 상미가 있었으면은 아들이 이렇게 잘 돼가지고 만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아까도 그 얘기 했잖아. 예. 그래도 한마디 해, 그러면은. 저기 이창환 씨하고 저 성미 씨한테 네. 엄마 걱정해 아빠 엄마 아니야 어머님 아버님 저 개똥입니다
이렇게 진짜 오래간만에 이 선배님들 뵙고 이런 자리에서 이제 또 시골스러운 양촌리 분위기에서 이렇게 하루를 함께 했는데 어머님 아버님께서 안 계셔서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또 그 어머님 아버님이 대신해서 또 마을 어르신들께서 좋은 말씀 선배님들께서 많이 해주셔서 기운 많이 받고 갑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오늘 왜 이렇게 바람이 불어? 봄바람, 봄바람이. 버스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꽃샘취. 이름도 예쁘다, 꽃샘취. 멀리도 와서 찍는다. 금방이에요. 5분 정도만 가는데요. 제 이름은 본명은 고두심이고요. 전원일기에 박은영으로 나왔던 큰며느리 박은영입니다.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당신 눈이 정말 틀렸어요. 사람이. 이리 줘. 내가 해줄게. 아유 좀 살살 해요. 쓰라리 죽겠어. 혼났잖아. 누님이 도라지 생채를 좋아하신다면서요? 그러셔. 저도 어머님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어요. 시켜보시지도 않고 왜 뭐 안 된다고만 하세요. 네가 나보다 살림을 더 잘 살아? 어림도 없다. 나와. 응? 당신 나와.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머님 살림은 주먹 꼽으세요. 한 푼 두 푼 아끼는 것만이 살림 잘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야, 너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살림 잘하는 거냐? 응? 어떻게 사는 게 살림 잘하는 거야? 어디 얘기 좀 들어보자. 응? 당신만이라도 가끔씩이라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여보, 나 천사 아니야. 여보, 나 협우 싫어. 자주 보죠. 왜냐면 나도 그리운 얼굴이니까 보면서 잘들 지내고 있네. 왜 이렇게 늦게 나오셨어요? 다 아시면서. 저도 제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선뜻 나오기가 좀 그랬어요. 꼭 한번 출연해요, 한번. 저기 드라마 찍고 있는 것이 정말 너무 오래 걸리고 있어. 그래도 시간 내면은 반나절만 내면 돼. 뭐 나도 프로그램 지금 4개 하고 있거든. 여보, 올 거지? 여기 출연료 좀 더 줄게. 내 거에서 좀 띄워주면 되잖아. 하여튼 기다리고 있어요. 샌드백이나 한번 쳐볼까요, 형? 샌드백? 야, 빡, 됐다 그래. 어디 가셨나? 누구? 응? 누구? 김용구 선생님? 그러니까 왜 김용구 선생님 안, 왜 김용구 선생님 안 오세요? 아이고, 에? 김용구 선생님. 응? 동거냐? 아니, 안 보이셔가지고, 아주버님 안 보이셔가지고. 진짜네? 네. 어디 간 거야? 아, 어디 갔겠지, 그럼. 어디 가죠? 그러니까, 어디 가셨지? 어디 가셨지? 어디 갔어, 지금, 용건이 형? 이거 오빠 가져왔어? 어? 오빠 가져왔어? 뭐? 이거. 아니? 그럼 뭐야? 여기 뭐 이게 택배 왔는데요? 택배 와 있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김용구 쌤한테 온 것 같아요. 여기 이름이. 김용 땡이라고 적혀 있어. 용건이 형 건데 그럼? 제주도에서 왔어. 보니까 아니 이게 제주도 표선에서 왔어. 표선 서귀포시. 어디 가신 거지 근데? 으쌰. 아, 좋은 계절이 왔다. 근데 여기는 아직도 조금 꽃이 덜 폈어. 으쌰! 으쌰! 내 나이가 어때서 자꾸 움직여야 돼, 움직여. 걷고 움직이고 그래야지 얼마나
몸에 유연성을 주는데. 아, 이거 몸을 잘 풀었네. 아, 좋다. 공기 좋다. 안녕하세요. 네. 전원일기. 네. 큰아들. 네. 기억하세요? 네. 어디 가세요? 무릎이 쑤셔서 침 맞으래. 그렇죠. 무릎이 제일 먼저 오는 것 같아. 그렇죠. 네, 조심하셔야 돼요. 치료 잘 받으세요. 네. 루루루루. 어, 뻥튀기.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옛날 생각나네. 근데 완전히 지금은 현대화가 돼 있네. 어? 옛날에는 그냥 동네에 이렇게 골목 같은데 이렇게 장터에 가가지고 쪼그리고들 앉아가지고. 네, 아, 저렇게. 이제 자동으로. 어이구, 저기 튀네. 드셔보세요. 예, 예, 예. 알아. 따뜻하네. 맛있네. 그건 뻥튀기예요? 네. 이야. 뭐예요? 그게 볼이에요? 네, 볼이에요. 그래갖고 10분. 네, 옛날에는 요만했잖아요. 뒤에다 망 갖다 놓고. 네, 그랬어. 그랬죠? 네. 맛이 좋으네. 네. 오늘 우리 여기 저 회장님네 사람들의 귀한 손님이 오세요. 그래서 오늘 저 뻥튀기랑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가져가려고. 이 둥글레 차를 또 좋아해요. 그분이. 보도심 사장님? 맞아요, 맞아요. 사장님 알고 계세요. 아직은 좀 비밀이니까. 네, 그래서 아주 귀한 걸음을 해서 오늘 이제 우리 집에 와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제 준비해가지고. 갈게요. 조금. 아유, 따뜻하네. 따끈따끈하네. 아유, 옛날에 뭐 이거 이만큼 갖다 놓고 그냥 입에다가 놓고 또 먹고. 옛날 생각나시죠? 형제들 많고 그러면요. 이게 지금 바로 튀겼을 때는 약간 끈적대요. 그러네요, 약간. 예, 조금 바삭하지. 네네네, 바삭해져요. 옛날을 이렇게 되돌릴 수 있는 추억 여행을 갈 수 있는 거야, 이게 뭐. 아이고, 부자 된 느낌이네. 어? 옛날 생각도 나면서. 아이고, 좋아하겠다.